노마다의 지구촌 마실 이야기. 토스카나 발도르차 평원에는 삼형제처럼 자리 잡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도의 서쪽부터 몬탈치노, 피엔차, 몬테폴치아노입니다. 세 도시 모두 구릉성 평원의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세 봉건 시대 영주들이 마을을 건설하고 지키기에 언덕 위가 적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3일째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 사진 촬영도 곤란한 날씨여서 하루에 중세 도시 세 곳을 마실 다녀왔습니다. 세 곳 모두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세 도시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은 몬탈치노의 장날이었습니다. 장구경을 무척 좋아하는 아내를 따라 장구경 좀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장에 왔으면 그래도 뭘 먹는 재미 아닙니까? 아내를 저는 덕분에 과자 하나를 득템했습니다. 바로 옆에 쿠비라는 마트가 있는데 시장이 함께 섰네요. 장날이라 그런지 인근 유치원 어린이들이 현장학습을 나왔네요. 어느 전시장을 들렀습니다. 도서와 자전거 용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에로이카 디 몬탈치오라는 글귀가 자주 보이길래 나중에 숙소에 돌아와 찾아보니 이 몬탈치노는 앤티크한 자전거 대회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자전거 중고로 나왔어요. 736유로. 어느 가정집들을 이렇게 예쁜 카페로 꾸며놓은 집도 있었습니다. 도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소도시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곳곳에 광장이 있고 성당이 있고 중세 그대로의 주택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각 도시마다 나름 특색이 있습니다. 이 몬탈치노는 와인과 모던한 예술 분위기가 골목 곳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몬탈치노는 세 도시 중 몬테폴치아노와 함께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한국의 와인 애호가들에게도 유명할 만큼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몬탈치노의 시내를 걷다 보면 에노티카 또는 비노리아라고 부르는 와인 가게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중세시대 때는 이곳에서 만들어진 가죽으로 만든 고품질의 신발과 가죽 제품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세를 지나면서 시에나의 위성 도시가 되고 나중에 시에나가 메디치 가문의 피렌체에게 밀리자 몬탈치노도 결국 피렌체에게 패하고 맙니다. 성 안의 동쪽 맨 끝에는 작은 공원이 있어서 성의 안과 밖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서쪽 끝에도 웅장한 성곽이 있어 들어가 보니 몬탈치노 요새였습니다. 매우 튼튼하게 지어졌고 아마 이 높은 곳에서 사방을 감시할 수 있는 요새였을 것 같습니다. 그 여문을 나가려는데 매우 이색적인 안내판이 보입니다. 다름 아닌 화장실 안내판이었습니다. 아, 화장실 가고 싶겠어요. 전망대는 공원을 갖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북쪽으로 넓은 평원이 내려다보여 시에나도 보일 듯합니다. 그 위로 피렌체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찾은 도시는 피엔차입니다. 피엔차는 부근에 숙소가 있어 장 보러 마트에 다녔던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이프러스가 줄지어 서 있는 발도르차 평원을 가장 잘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피엔차는 피콜로미니 가문이 가장 이상적인 르네상스 마을로 재건한 도시라고 합니다. 피엔체 대성당 또는 산타 마리아 아순타 대성당은 초기 르네상스 방식으로 설계된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5월의 발도르차 병원을 사진 찍고자 한다면 거점으로 삼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한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골목을 거닐며 중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에 좋은 피엔체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직도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이렇게 비포장 도로가 꽤 많습니다. 그렇게 달려서 찾은 세 번째 도시는 몬테풀치아노입니다. 몬테라는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 위에 자리 잡아 저 아래 평원을 훤히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흔히 보이는 것은 와인가게 에노티카들입니다. 몬탈치노와 함께 평원 이 와인의 양대 산맥인 이곳은 성 안에도 와이너리가 몇 개 있을 정도입니다. 식사도 하고 전시용이야. 구릉성 산지를 선호하던 중세의 이런 전통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어 그런지 언덕과 피탈에 도시와 마을이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상권이 대부분 중세 도시 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쇼핑을 하려면 마을 꼭대기 옛 도심 지역으로 들어가고 명품 거리도 대부분 언덕 위 도심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쇼핑을 하려면 산골에서 저 아래 시내로 내려가는데 세 도시 모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작은 도시처럼 보이겠지만 인구가 적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결코 작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서로 닮은 듯 다른 특색을 가진 세 도시가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던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